네, 지금은 중학교 2학년 동아 2, 4과고요. 요거 지금 대화문부터 나가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봐주셔야 될 거는 아주 간단한 건데 일반 동사가 있을 때요. 네, 글씨가 이상해서 좀 바꿨어요. 일반 동사가 있을 때 의문문을 만들 때는 두 동사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돼요. I studied English라고 하면 의문문을 만들게 되면 두 동사가 나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과거 시제니까 did I study English라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요. 비동사가 있게 되면 비동사를 앞으로 빼면 의문문이 돼요.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겠죠? 근데 조동사만 앞으로 빼면 의문문이 되는 거죠. 됐죠? 이때 이두 동사는 조동사처럼, 즉, 일반 동사일 때 얘가 조동사처럼 앞으로 나가면서 뒤에 있는 동사의 시제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다두 동사가 가지고 가요. 요거를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free time이라는 것은 spare time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가 시간, 여유 시간. 그러면 너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니? 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often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이때 얘는 뭐냐면 빈도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빈도, 몇 번,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적게 했는지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그런데 이러한 빈도 부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usually라는 게 있고요. 여기 있듯이 often이라는 게 있고요. always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것들이라 이렇게 적어주고요. 얘네들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조동사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게 돼요. 요 형태, 요 위치를 잘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 동사니까 앞에 often이 위치하면 되겠죠? 나는 탁구를 자주 칩니다. 종종 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별 표시고 봐주셔야 될게요. have pp는 우리가 완료 시제라고 알고 있죠. 완료 시제라고 알고 있을 때 여기는 이 have가 뭐하고 같은 거냐면 조동사하고 비슷하게 쓰이게 돼요. 그래서 부정을 만들면 have 다음에 여기다가 not이나 never를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의문문을 만들면 얘가 앞으로 나가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아이의 원래 위치는 원래 문장을 읽어겠죠. You have ever ridden a horse.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have pp니까 너는 말을 탔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ever라는 것은 경험이 있다라는 거고요. 계속이라는 말로 쓰여요. 얘랑 반대말로 쓰이는 게 never죠. never라는 것은 경험이 없다라는 거고요. 부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너는 말을 탄 적이 있니? 라는 거고요. write, wrote, 그 다음에 pp형이 ridde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는 말을 탄 적이 있어요? 라는 거고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일반 동사를 의문문을 해서 두루 물었죠? 대답할 때는 두루 대답하면 되고요. 비동사로 물으면 비동사로 대답하면 되고요. 조동사로 물으면 조동사로 대답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다시요. have pp에서 요것은 조동사와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조동사와 비슷하니까 얘는 have로 물으면 뭘로 대답하면 될까요? have나 have 과거 완료로 물으면 had로 대답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I have, yes I have. 네, 탄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그들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봐주셔야 될거 여기서 적을게요. 관계 대명사가 있으면 뒤에 명사가 없어요.
주어가 없던지, 목적어가 없던지, 보어가 없죠. 주어가 없으면 주격관계대명사,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관계대명사, 보어가 없으면 목적격관계대명사.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보어가 없어도 목적격관계대명사라고요. 그러면 여기 관계대명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뭐가 없냐면 지금 주어가 없네요. 왜? 동사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take part in은 뭐하고 바꿀 수 있냐면 participate in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for desert race에 참가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서 문제시 되는 건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얘가 지금 선행사이고 얘가 뒤에 있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하니까 얘는 복수 동사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되겠죠? 그러면 여기 A라는 사막은 자 여기서 dry의 최상급이에요. 더 플러스 EST를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건조한 사막입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별표를 쳐주고 말씀을 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최상급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는 더 플러스 EST를 붙이면 되는데 삼음절 이상, 즉 모음이 소리가 나는 모음이 3개 이상 있으면 그때는 더 most라고 붙이고 나머지를 적어주면 되죠. important는 삼음절 이상이니까 importantist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most important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소리죠.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너는 여가 시간에 뭐하니? 나는 탁구를 주로 칩니다. 말을 탄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들은 네 개의 사막을 가로지르는 경주에 참가하는 사막인 사람들입니다. A라는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에요. 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외워주면 좋을 문장이 여기 있는 요 문장 요것도 중요하고요. 요건데요. 자, 그리고 요것도 중요한 문장이에요. 근데 얘네는 본문에서 나오는 부분이라 엄청나게 중요한데 여기 있는 부분에서 우선 초점은 빈도부사의 위치 have로 물었으니까 have로 대답하다. 영어는 물은 걸로 대답해 주면 돼요. 비동사로 물으면 비동사로 대답, 조동사로 물으면 조동사로 대답, 일반 동사로 물으면 두 동사로 대답.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요 수일치 앞에 있는 선행사의 동사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수일치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거고요. 나는 보통 타요. 자전거를 탑니다. 누구와 친구들과 자전거를 탑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는 문제시 되는 게 빈도부사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나는 want to try죠.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거는 try to 동사 원형은 노력하다예요. 근데 여기서 ing가 있으면 시도하다죠. 되겠어요? 그러면 나는 시도하고 싶어요. 여기 ing가 있으니까 암벽 등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되겠죠? 그럼 여기서요. 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try 다음에 ing가 있으면 스쿠버 다이빙을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뭐하기 위해서 보다 many가 있으면 셀 수 있으니까 뒤에 복수명사고요.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을 보기 위해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봄이가 있고요. 자, 너는 너의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니? 여기 전치사 in 들어가는 거 잘 봐주셔야 되겠죠. 빈도부사의 위치 나는 쿠키를 구워요. 너는 토니 너는 어떠니? 여기서 what about은 how about what about은 같은 말이죠. 그럼 여기 남자의 이름이 뭐겠죠? 남자의 이름은 토니가 되겠고요. 여자의 이름은 봄이가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빈도부사죠. 나는 영화들을 봐 라는 거죠. 그러면 그녀는 쿠키를 구워요. 됐죠? 그리고 그녀는 영화를 봐요. 여기서 그녀가 영화를 보는 게 아니죠. he이라고 해야겠죠. 보이니까.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친구들과
종종 자전거를 탑니다. 나는 암벽 등반을 한번 해보길 원해요. 나는 많은 물고기들을 보기 위해서 스쿠버 다이빙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모미야, 너는 여가 시간에 뭘 하니? 나는 쿠키를 구워요. 너는 어때요, 토니? 나는 영화를 주로 봐요. 그녀는 쿠키를 구워요. 그녀는 영화를 봐요. 네, 여기서 he, she가 아니라 he로 바뀌면 되는 거죠. 여기서 좀 우리가 봐주시면 좋은 문장은 맞아요. 여기요. 요거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문장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밀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빈도부사의 위치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빈도부사의 위치 다시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try, ing, 시도하다, 별표 쳐서 여기서 잘 봐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외워주셔야 돼요. 너 여가 시간에 뭐하니? 여기에서, 여기 지금 사과에서 대표적인 표현이니까 봐주셔야 되고, 빈도부사 마찬가지로 잘 봐주셔야 되고요. How about, what about 같은 말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so가 있는데요. 우리 여기서 하나 볼 게 있어요. I am happy가 있으면 여기까지만 들어가도 완전한 문장이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있어서 동사가 되고요. 얘는 지금 형용사다 보니까 빨간색으로요. 앞에 so가 들어가서 so가 부사예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is에다가 표현을 해주면 is이라는 것은 비인칭 주어예요. 비인칭 주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아닌 주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닌 주어는 어떤 거를 들어갈 때 어떤 거를 표현할 때 쓰는 거냐면 거리, 요일, 명암. 명암은 밝고 어둠이에요. 날씨 등을 나타낼 때 써요. 그러면 여기서 요일을 나타내니까 금요일이에요. 나는 너무 기분 좋아요. 금요일이에요. 라는 거죠. 자, 의문문이죠. 너 그럼 뭐 할 거니? On the weekends. 주말에 뭐 할 거니? 라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 날 뭐 할 거예요? 진. 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나는 배드민턴을 칠 거예요. 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봐주셔야 될 거는 be going to는 진행시제가 아닐까요? 라고 보셔도 되지만 be going to로 어떤 거를 표현할 수 있냐면 미래,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바꿔도 되냐면 will이라고 바꿔도 되고요. be about는 더 가까운 미래 시제에 대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막 뭐 할 거예요. 나 이제 이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will로 바꿔도 되고요. 아주 가까운, 더. be going to보다 더 가깝게, 아주 빨리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나는 배드민턴을 칠 거예요. 라는 거죠. 그럼 너는 여기 좀 독특하게 뒤로 갔죠? 그러면 너는 자주 배드민턴을 치니? 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favorite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자, 여기서 배드민턴 치는 것은 가장 좋아하는 여가 시간의 활동이에요. favorite은 최상급이 없어요. 왜? favorite은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최상급이죠. 그래서 명사로 쓰면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요. 누구하고 자주 play with 배드민턴을 치니? 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렵게 혹시 학교에서 나오면 이렇게 해도 돼요. with는 전치사죠? 그럼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격이 들어가죠? 그러면 with whom do you usually play? 라고 의문문을 바꿔서 써도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너는 누구하고 자주 배드민턴을 쳐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요.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너의 여가 시간에 뭐하니? 여기서 빈도부사의 위치. 나는 한강에 주로 가요. 그리고요, 자전거를 타요. 라는 건데요. 여기서 하나 잘 봐주셔야 될 거예요. 요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과거, 얘가 현재, 얘가 미래예요. 이렇게 있을 때
자, 한번 머릿속으로 과거 시제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과거 시제는 현재를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미래 시제는 현재를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돼요. 이때는 will을 쓰면 되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주셔야 될 거는 현재 시제, 바로 지금 이 순간만 표현하면 am, are, is 다음에 ing 진행 시제를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시제는 뭐냐면 이럴 때 써요. 쭉 이럴 때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고 미래에도 그럴 거. 그래서 보통 언제 쓰냐면 사실과 진리, 과학적인 사실 같은 거를 할때 쓰는 거죠. 그래서 I study math라고 하면 나 수학 공부합니다 라고 돼요. 나 지금 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미래에도 하면 나는 I go to school이라고 하면 나는 학교에 다녀요. 제가 지금 해석을 나는 학교에 다녀요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면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강에 가서 뭘 한다? 자전거를 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요. 계속 요거 생각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럼 여기요. 그럼 그 소녀는 지금 그의 여가 시간에서 무엇을 하나요? 라는 거죠. 소녀는 여가 시간에 이거 한다고 되어져 있죠? 됐네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금요일이에요. 진, 그러면 너는 여가 시간에 뭐 하니? 자, 여기서 여기다 적을게요. 소녀는 이름이 진이고요. 얘는 무엇을 주로 하냐면 배드민턴을 주로 하죠. 그러면 나는 배드민턴을 합니다. B, 그러면 너는 누구하고 같이 하나요? 너는 그럼 do you play badminton often이죠? 얼마나 너는 자주 배드민턴을 치니? 라고 하니까 네. 배드민턴 치는 것은 나의 가장 좋아하는 여가활동이에요. 그럼 누구하고 자주 배드민턴을 치니?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아빠하고 같이 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너는 여가 시간에 뭐 하니? 라는 거죠. 그럼 나는 종종 한강에 가서 자전거를 타요. 라는 거죠. 됐죠? 여기서 소년의 이름은 안 나왔어요. 얘는 안 나오고 얘는 한강에 가서 자전거를 타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장 다시 가서 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주셔야 될 거는 요 표현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 표현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표현, 그리고요. 요거, 요거는 얘하고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기요. 요 표현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볼게요. 얘는 소년이고요. 얘는 소녀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얘는 소녀의 아빠가 되겠네요.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는 so 한번 봐달라는 뜻이고요. 대명사가 아니라 비인칭 주어라는 뜻이에요. 전치사 on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often의 위치 봐달라는 거고요. favorite은 이거 자체가 최상급이라 최상급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usually의 위치 봐주시면 되고요. in 봐주시면 되고요. 빈도부사의 위치, 시제 다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 어머, 지워졌어.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 가까운 미래에 대한 표현이다. 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락이에요. 앨런, 아주머니. 이렇게 우선 할게요. do for a living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do for a living은 직업이 뭐예요? 라는 표현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그러면 여가 시간에 뭐예요? 빈도부사죠? 빈도부사가 일반 동사 앞에 위치했죠. 탁구를 주로 쳐요. 다반이에요. 스미스 아저씨, 직업이 뭐예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직업이 뭐예요?
여기서 우리 이거 봐주셔야 되겠다. 쿡이라는 것은 요리사, 요리하다라고 쓰이고요.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쿠커 하면은 요리기구, 조리기구, 요리기구가 돼요. 그래서 I am a cooker이라고 하면 내가 밥솥이에요. 내가 국자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시나요? 빈도부사죠? Listen to예요. 무엇을 듣다라고 할때 반드시 뒤에 전치사 to가 붙는다고 알아주시면 좋겠죠.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려운 표현으로 이렇게 돼요. Make a living. Make a living. 생계를 유지하다. On a living. 생계를 유지하다. Do for a living. 이것이 make a living, earn a living.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앨런 아주머니, 직업이 뭐세요? 이거 되게 실례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의사예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시나요? 탁구를 쳐요. 스미스 아저씨, 직업이 뭐이세요? 나는 요리사예요. 여가 시간에 뭐 하세요? 음악을 들어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우선은 우리가 봐주셔야 될 표현이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생계 유지를 위해서 뭐 하시나요? 이 표현은 봐줘야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표현 마찬가지로 요거 봐주시고요. 요것도 봐줄게요. 요거까지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직업이 뭐예요? 라는 표현 잘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 잘 봐주시면 돼요. 특히 요거 진짜 구별 잘해 주셔야 돼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이 구별 못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빈도부사의 위치 잘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단락인데요. 여기 있는 거 한번 잘 봅시다. 본문보다 우선 먼저 봐주셔야 될게요. Have been to 장소가 있으면 얘네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다녀왔다라는 뜻이에요. 다녀왔다. 그런데 have gone to 장소가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가버렸다. 가버렸다.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완료 시제니까 얘가 앞으로 나가서 의문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너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다녀왔어요? 가본 적이 있어요? 라는 거죠. have로 물었으니까 have로 대답해요. Yes, I have. 네, 다녀왔습니다. 나는 갔어요. 거기에 제주도가 되겠죠? 지난 겨울방학에 갔다 왔어요. What about you? 넌 어때요? How about? 하고 바꿔 쓸수 있죠? 너는 어때요? 여기죠. I've never been. 나는 갔다 온 적이 없어요. 다시요. ever는 경험이 있다라는 거고요. never는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거기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I'm going there. 나 거기에 갈 거예요. 아까 말했죠? be going이라는 것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고요. this summer라고 되어져 있는데 this라는 표현이 가까운 시제, 가까운, 가장 가까운 시제를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번 여름에, 이번 여름에. 그래서 this evening 하면은 가장 가까운 evening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죠. this year 하니까 가장 가까운 해를 말하니까 올해가 되겠죠.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별표치고요. to 다음에 장소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to가 전치사예요. 장소는 명사겠죠.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는 형용사나 부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서 대열이라고 바뀌었어요. 대열은 뭐냐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to 장소가 부사로 쓰여서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대열이라는 걸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요. to 어머, 틀렸어요. to 다음에 제주도
도라고 바꾸면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멋지군요. I'm sure that. 여기서 that으로 바꾸면 돼요. 여기다가 다시요. 대단히 쉬운데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거죠. I'm sure of. 확실하다. 확신하다요.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나 ing나 사람이 들어가면 목적격 들어가면 되죠. 대시 있으면 접속사 되시죠. 접속사 되시니까 뒤에 주어동사예요. 그러니까 주어동사를 확신합니다 라는 거예요. 되겠니? 그러니까 주어동사를 쓰려면 that을 넣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너가 거기 가는 거, 제주도에 가는 것을 a lot은 much로도 바꿀 수 있고 many로도 바꿀 수 있죠. 근데 좋아하는 것은 셀 수 없으니까 much로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죠. Tom, 너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가본 적이 있어요. 지난 겨울방학 때 가봤어요. 너는 어때요? 여기서 남자의 이름이, 얘 이름이 탐이네요. 나는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번 여름에 제주도에 갈 거예요. 멋지군요. 당신은 아주 많이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해요. 라는 거죠. 여기서 여자의 소녀, 여자의 이름은 없어요. 그러면 have you ever been? 제주도에 다녀왔니?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니? 라는 거죠. 그러면 여자애는 가본 적이 없네요. 남자애는 가본 적이 있네요. 자, have로 물으니까 have로 대답하고 have로 대답했어요.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문장 가서 보시면 요거 그리고 요거 요거 보시면 되겠죠. 맞아요. 여기서도 there do, I went to 다음에 뭐라고 바꾸셔도 된다는 소리죠. I went to 제주도라고 바꾸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거 봐주셔야 되겠죠. 나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여기서 there do to 제주도로 바꾸면 되죠. 그러나 여기서 선생님들이 but 알맞는 접속사 넣으라고 but을 빈칸으로 뚫을 수도 있어요. 보시면 되겠죠? 나 이번 여름에 갈 거예요. 멋지군요. I'm sure that. 요거 봐주면 되겠죠. a lot은 여기서 much로 바꿀 수 있다. 봐주면 되겠고요. 여기 그러면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체크를 해드리면 요 표현은 여기에 명사라고 해서 have you ever been to 명사라고 해서 외워주셔도 좋은 표현이에요. 됐죠?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 요거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응용이 가능해요. 머리를 좀 써요. 이게 지금 공식인데 머리를 좀 쓰면 돼요. There 대신에 here이 들어가도 되는 거죠. Be going이 가까운 미래를 말한다. 자, 여기 다시요. Be going to가 진행시제로도 쓰이고요. 또 한 가지 가까운 미래를 말할 때도 쓰인다. 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여기서 얼라시라는 것은 멋지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거죠. 이 남자애는 지난 겨울방학 때 얘는 요번 여름방학 때 제주도에 갈 거다 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단락이에요. 마이크 have you ever heard 들어본 적이 있어요? of 전치사 flying 요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니? ever 경험 나 플라잉 요가죠. 요거를 네모칸이라고 할게요. 플라잉 요가를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어요. 텔레비전, 즉 화면으로 접하면 전치사 on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행이라는 것은 매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얘는 다른 뜻으로도 쓰이는데 그것은 좀 그렇고 나중에 배우면 되고요. 우선은 매달려 있어요. 근데 너 혹시 그거 아니? 라는 거죠. 나 그거 지금 플라잉 요가 배우고 있어. 얘는 지금 배우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these days라는 표현은 봐주셔야 되는데 요즘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알려줄게요. 맞아요. 머리 좋으신 분들은 이거 알겠죠. those days도 있다는 걸. 얘는 그 당시에 즉 과거에 라는 말이에요. 얘랑 같은 말로 쓰이는 게 today, two days, 그 다음에 nowadays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죠. 나는 요즘 flying yoga를 배우고 있어. 정말
그거 플라잉 요가는 자 여기 또 별표 자 look smell sound taste feel 됐죠? 얘네는 뒤에 뭐가 오냐면 형용사가 와요. 형용사 like가 오면 얘 like는 여기서 두 가지로 쓰여요. 전치사로 쓰여서 뒤에 명사나 ing나 목적격이 들어가죠. 아니면 접속사로 쓰여서 뒤에 주어 동사가 들어가면 되죠. 되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scary, 무서운이라는 형용사고요. so가 부사로서 얘를 꾸며주죠. 나 그거 너무 무서워 보여요. 너 그거 좋아하니, 수지야?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남자의 이름은 마이크고요. 여자아이 이름은 수지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at first 처음에 나는 여기서 또 별표. 자, little 셀수 없고요. a little 셀수 없어요. much 셀수 없어요. 그래서 뒤에 단수 명사가 들어가면 되고요. few 셀수 있고요. a few 셀수 있고요. many 셀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복수 명사가 들어가면 돼요. 근데 봐 보세요. I was scared. 나 두려워요. 두렵다는 것은 셀수 없죠. 그래서 얘네로 꾸며주면 돼요. 약간 무서웠어요. 그러나 지금 나는 즐기고 있어요. 플라잉 요가를 지금 즐기고 있어요. 자, 여기요. 마찬가지죠? 뭐가 마찬가지예요? Sound. 여기 어디 갔죠? 여기 look. Look. 형용사. Great. 아주 좋아요. 라는 거죠. 나는 생각해요. I think 다음에 접속사 대시죠? 여기다 별표 치고요. 접속사 대신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하고요. 됐죠? 이게 완전해요. 그리고 접속사 대신 생략 가능해요. 나도 더 마찬가지로 운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라는 거죠. Do you want to? want가 일반 동사니까 너 나의 요가 수업에 함께 할래? 아니, that's too scary. 너무 무서워요. to라는 것은 부정적이에요. 지나치게라고 보시면 돼요. 나한테는 너무 지나치게 무서워요. 나는 단지 농구나 할래요. 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크는 has ever heard 들은 적이 없어요. 플라잉 요가에 대해서 아니죠? 들은 적이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봤으니까. 수지는 플라잉 요가를 즐기고 있어요. 맞죠? 즐기고 있어요. 그럼 마이크는 생각하기에 그는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할까요? 요거죠? 그냥 뭐죠? 그는 농구나 해야 된다는 거죠. 운동을 더 해야 되는데 운동 중에서 농구만 더할 거다라는 거죠. 안전하게 무섭지 않게요. 그럼 다시 가서 보죠. 자, 마이크야, 너는 플라잉 요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나는 텔레비전에서 봤어. 사람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어. 그거 아니? 나 요새 플라잉 요가 배우고 있어. 정말? 플라잉 요가 너무 무서워 보여. 좋아하니, 수지야? 처음에 나도 약간 무서웠어. 그러나 나는 플라잉 요가를 지금 즐기고 있어. 멋지구나. 나도 운동을 해야 될 거, 나도 조금 더 운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너 우리 요가 수업에 같이 들을래? 아니, 너무 무서워. 나는 그냥 농구나 할래. 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장 가서 볼게요. 요 문장 봐보시고요. 여기서 in the air, 공중에 라는 거고요. 요 표현 봐주시면 좋겠고요. 너무 무서워 보여요. 처음에 무서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멋지군요. 아니, 너무 무서워. 농구나 할래.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요 표현은 정말 잘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들어본 적이 있니? 라는 거고요. 공중에. These days. 얘랑 같은 말. 어머. 자, 얘랑 같은 말.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 표현 so scarily 요거 잘 봐주시고요. a little 들어가는 거 잘 봐주시면 돼요. great 됐죠? 그 다음에 too scarily 너무나도 무서워요. 지나치게 too도 부사예요. 그래서 형용사 앞에도 꾸며줄 수 있는 것이죠. 요 표현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요거 little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좀 봐주시고요.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하다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락이에요. 그러면 너는 뭐 해봤니? 파트너와 이야기해보세요. 말을 타다, 마라톤을 달리다, 요가를 해보다, 바둑을 두다. 너 자신은 어떤 거니? 라는 거죠. 그러면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말을 탄 적이 있어요? 네. 아니요. 언제? 말을 탔니? 지난 여름에요. Have you ever run? 마라톤을 달려본 적 있니? Have로 물었으니까 Have로? 네,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마라톤을 달렸니? 지난 여름방학 때요? 여기서 물음표가 아닌 게 더 괜찮겠죠? 지난 여름방학에요. 마침표로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오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다시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 말을 타본 적 있니? 네, 아니요. 요 표현은 중요합니다. 언제 탔니? 라는 거고요. last는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거는 지난이라는 말로 쓰이고요. 마지막이라는 말로 쓰인다. 봐주시면 되죠. 여기서도요. Have you ever run? 마라톤을 달려본 적 있니? Run이죠. 여기서는 얘가 쓰인 거죠. 마라톤 뛰어본 적이 있어요? 대단하네요. 그죠? 달려본 적이 있어요. 지난 여름방학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봐주셔야 될 표현은 이거죠. 여기에서 밀고 있는 거니까 Have you ever PP 해본 적이 있니? 라는 거죠. 이 표현을 외우라는 소리예요. 여기 문장, 여기 사과에서는요. 그래서 여기서 have로 물었으니까 have로 대답하는 거, have로 대답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last summer vacation 요 표현까지도 봐주시면 좋겠죠. 여기서 요거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run 들어간 거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락입니다. 자, 주디야, 너 여가 시간에 뭐하니? 빈도부사, 나는 암벽 등반해요. 암벽 등반하러 가요. 여기서 우리가 봐주셔야 될 거는 go, ing는 ing, 하러 가다. 나는 아빠와 암벽 등반하러 갑니다. 종종요. 그러면 어떤 산, 얘가 지금 의문사예요. 어떤 산에 가니? go to, 전치사 to죠. 어떤 산에 가니? 아니, 호진, 나는 암벽 등반을 해요. Rock climbing, 체육관에서요. Near, 전치사예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체육관에서 암벽 등반을 해요. 여기서 C는 알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Have you ever done it? 해본 적이 있어요? 암벽 등반이죠. 온 어디서요? 진짜 산에서. 이거는 위험하지 않나요? 진짜 산에서 암벽 등반하는 건? 이거 너무. 자, not yet. 아직이요.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하고 싶어요. Someday. 여기다 표시해주면. 자, someday는 미래의 일반적으로 공식이에요. 미래의 언젠가. One day는 과거의 어느 날. 이렇게 돼요. 일반적인 공식이 이렇게 되니까 봐주면 좋겠죠? 여기서 cool이라는 것은 시원해라는 게 아니라 멋진이라는 거죠. 정말 멋지네요. 그런 말이 정말 멋져요. 조동사로 의문문을 만든 거죠. 그러면 나도 같이 와서 너와 함께 해도 돼요? Next time, 다음에 너와 함께 해도 될까요? 물론 나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갈 거야. 라는 거죠.
that 여기서 얘는 감각동사니까 뒤에 형용사 들어가는 거죠. 멋져 보여, 멋지네요. 같이 한다는 거, 이번 주에 간다는 거, 그게 참 좋다는 거죠. I'm going to, you are going to love it. 암벽 등반을 be going to는 will로 바꿀 수면 되겠죠. 너 좋아하게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주디, 여가 시간에 뭐 하니? 나는 우리 아빠와 암벽 등반을 주로 해. 어떤 산으로 가니? 아니야, 우진아. 나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체육관에서 주로 해. 알겠다. 진짜 산에서 해본 적이 있어? 아니, 아직? 나는 언젠가는 그러고 싶어. 정말 멋지구나. Really? 부사예요. 그러면 나도 함께 너희와 다음에 너와 함께 해도 돼? 물론, 나 이번 주 토요일 날갈 거야. 멋지다. 너도 그거 좋아할걸? 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디는 여가 시간에 뭐하러 하나요? 얘는 여가 시간에 암벽 등반한대요. 멋지군요. 그러면, 언제 호진이는 체육관에 가죠? 이번 주 토요일 날 같이 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장, 요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Go ing. 뭐 하러 가다. 봐주셔야겠죠? 그럼 어떤 산에 가니? 요거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요. 집 근처 체육관에 가. 라는 표현 봐주셔야 되겠고요. 진짜 산에 가본 적 있니? 이건 너무 위험하고. 요거요. 요것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나 이번 주 토요일 날갈 거야. 라는 거죠. 여기서요. 여기 사이에 뭐가 빠졌다고 보시면 I'm going to 다음에 뭐가 빠졌을까요? Going to gym 체육관에 갈 거야. 그 다음에 여기요. 멋져요 라는 거죠. 이거 너도 그럴 거예요. will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돼요. 여기에는 계속 반복적인 표현들이 많지만 좀잘 봐주셔야 돼요. 네, 여기서 in 들어가는 거. 빈도 부사 go, ing, 뭐 하러 가다. 빈도 부사의 위치 되겠죠? Have you ever PP 뭐한 적이 있니? 듣죠? 그러면 on 전치사 들어가는 거 봐주시고요. 아직 아니야. 언젠가 라는 표현 봐주시고요. Hope to do, hope to 앞으로 할 것. 앞으로 할 것은 to 동사 원형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됐죠? 이번 주 토요일 날. 감각동사 great. be going to는 갈 것이다. 라는 표현도 쓰이지만 가까운 미래. 잘 봐주시면 되겠죠? 여자애가 남자애보다 더 용감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자, 그 다음 단락이에요. 여가 시간의 활동, 경험이죠. 스포츠 하기. 테니스를 치다, 홈런을 치다, 고르라는 거죠. 음악 듣기, 고전 음악을 듣기, 라디오에 노래를 신청하기. 리퀘스트는 요청하다, 신청하다, ask for라고 보시면 돼요. 요청하다. 책을 읽기. 여기 있죠? 여기서 and가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Read, English novel. 영국 영어 소설을 읽기. Join. 책 동아리에 가입하기.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뭐 우리가 굳이 외워야 될 그런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될것 같고, 얘는 우리가 야구에서 보는 그 홈런이에요. 얘는 고전 음악. Request는 ask for로 바꿔주셔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얘는 소설이라는 거죠. Book club은 책 동아리라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단락이에요. 너는 뭐하니? 여가 시간에 뭐하니? 빈도 부사. 나는 스포츠를 해요. Have you ever PP? 플레이 한적 있니? PP? 탁구를 쳐본 적 있니? 아니. 너는 야구를 해본 적 있니? 응. 너는 홈런을 쳐본 적 있니? 여기서요.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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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PP형이에요.
홈런을 쳐본 적 있니? 응,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가 시간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나와져 있고요. 민수예요. 민수는 빈도부사의 위치 봐주셔야 되겠죠? 스포츠를 합니다. 그는 탁구를 쳐본 적이 없어요. 그는 야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는 홈런을 쳐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죠. 됐죠? 스포츠는 해본 적이 있는데 탁구는 안 해봤고요. 야구는 해봤고요. 홈런은 쳐봤어요. 이제 여기에요. 너 여가 시간에 뭐하니? 빈도부사 Listen to 나는 음악을 들어. 너는 그러면 고전 음악 들어본 적 있니? 응. 너 그럼 고전 음악 좋아해? 여기를 네모칸이라고 할게요. 고전 음악 좋아해? 아니. 나는 락 음악이 좋아. Have you ever looked at PP형으로 들어간 거 봐주셔야 되겠죠? 난 그러면 여기 전치사 온 들어가는 거 봐주셔야 돼요. 라디오에 노래를 신청한 적이 있어? 응. 그러면 무슨 노래? 얘가 의문사죠? 너는 그러면 어떤 노래 신청했어? 나는 신청했어. 우리 엄마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노래인 Hey Jude를 신청했어. It에다가 표시해주고요. 여기서 It은 비인칭 주어죠. It was her birthday죠. 엄마의 생일 때 신청했지? 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비인칭 주어 무엇인지 알죠? 사람이 아닌 것을 주어로 삼을 때 시간, 거리, 요일, 명암, 날씨 같은 거를 나타낼 때 쓴다고 그랬고요. 여기서는 날짜, 요일이기 때문에 비인칭 주어를 쓴 것이죠. 그럼 너 여가 시간에 뭐하니? 스포츠를 해. 탁구 쳐본 적 있어? 아니. 야구 해본 적 있어? 응. 홈런 쳐본 적 있어? 응. 민수. 이름이 민수고요. 민수는 스포츠를 종종 해요. 탁구를 쳐본 적은 없어요. 야구를 해봤죠. 홈런을 쳐봤어요. 너의 여가 시간에 뭐하니? 음악을 들어. 나는 종종 음악을 들어. 고전 음악 들어본 적 있니? 응. 고전 음악 좋아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락 음악이 좋아. 라디오에 노래를 신청한 적이 있어? 응. 어떤 음악 너는 신청했어? 나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인 Hey Jude를 신청했어. 엄마의 생일 때요. 이제 그럼 여기서 가보셔야 될 거는 요거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데 요거는 봐주셔야 되겠죠.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봐주시면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것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요거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너는 노래 신청한 적이 있니? 요것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기요.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중요한 거 가볼게요. 여기에서는 요 표현은 진짜 잘 봐주셔야 되겠죠. 빈도부사의 위치 요거 잘 봐주셔야 되겠죠. 다 PP형으로 쓰인 거라는 거죠. 아니면 haven't 맞으면 have 해주면 되죠. 빈도부사의 위치 부정어의 위치 봐주시면 되겠죠. listen to는 듣다 often 빈도부사의 위치 have로 물으니 have로 대답 됐죠. have로 물으니 have로 대답 왓송이 여기서 의문사로 쓰인 거고요. 얘는 비인칭 주어, 날짜나 요일을 말하게 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이에요. 민수는 빈도부사. 얘가 주어니까 동사죠. 스포츠를 해요. 그의 여가 시간에요. 그는 have pp예요. 다시요. have pp가 있으면 주어가 하는 거라 뒤에 목적어가 있고요. have been pp가 있으면 be pp이니까 주어가 당하고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그는 play 해봤어요. 테니스를요. for 동안이라고 쓰이고요. 뒤에 시간이 들어가면 되고요. during은 동안이라고 쓰이고요. 뒤에 기간 개념.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면 얘는 8월이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여름방학. 어떻게 좀 구별이 돼요? 다시요. 얘는 1월이라고 하면 얘는 겨울방학. During summer vacation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기간 개념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for 2 years, 2년 동안 테니스를, 2년 동안 탁구를 쳤죠. 학교 탁구 시합이 있었어요. Last year, 작년에요. 근데 그는 졌어요. Every game. Every가 있어요. Every가 있고 each가 있으면 뒤에 단수 명사, 단수 동사 들어가면 되죠. 자, lost는 여기다 다시요. lost는 lose의 과거형이죠. PP형이고요. 그래서 모든 게임을 졌어요. 예의 반대말은 win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올해는 그는 이겼어요. win, won, won 이렇게 되겠죠. 은메달을 땄어요. 됐죠? 민수는 그의 여가 시간에 스포츠를 종종 해요. 그는 2년 동안 탁구를 쳤었죠. 과거에서 지금까지요. 학교에서 작년에 탁구 시합에서요. 그는 모든 게임을 졌어요. 허. 그러나 올해에는 그는 은메달을 땄어요.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외우셔도 될 문장은 요 표현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요. 되겠죠? 그리고 but this year 여기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다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표현, 빈도부사의 위치, 동사 일치시키는 거 잘 봐주셔야 되겠고요. have pp니까 요거 쓰인 거 잘 봐주시면 됩니다. for 2 years 됐죠? 그리고 여기서 lost는 요거, 요거 구별 잘 해주시면 되겠죠. 연결사 but 작년에는 다 졌지만 올해는 은메달 땄어요. 그러니까 but 들어가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올해라는 말이에요. one이라고 들어간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요. 대화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